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제가 교과는 아까 제가 다 정리를 해드렸고요. 내신 성적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제가 맨 위에 거기 보시면 본인 양심 확인, 양심 체크라고 해서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하시는 학생과 학부모님한테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이 부분 고3 때 돼서 이 서류를 팍 갖고 와갖고 종합을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참 제가 누가 봐도 이거는 그렇게 훌륭한 생김은 아닌데 쓰겠다는데 저는 학종이라는 거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실하게 거기에 학업 역량, 전공 접합성, 인성,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을 3년 동안 정말 자기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여기다 이제 그 학교에 성실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냥 내신에다가 내신 안 좋으니까 뭐 동아리 활동 해보고 동아리 활동에서 뭐도 안 좋으니까 나중에 이제 수능 해보면서 이제 수시에서는 쓰긴 써야 되는데 남들 다 좀 쓸 거 이게 보이거든요. 나만 안 쓰면 또 손해 보는 것 같아서 이 생김을 갖고 와서 저도 학종을 어디 쓸까요? 그건 양심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진짜. 아 이거 진짜 저희가 저희 좀 센 발언이 센. 네, 아니, 아니 저희 매년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저희 교육진들이 대중화 시대에 발맞춰. 예. 그래서 전 좀 이거는 좀 본인이 정말 네. 아 학종을 준비했으면 정말 저 성실히 준비하는 대로 당연히 그렇죠.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학종의 제일 가치인 성실성이 없는 학생이 학종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 예. 마지막까지 성실하지 않지 않느냐 뭐 이런 그렇죠. 주장이라는 거죠.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예예 예. 개인적 소견이시죠. 예. 아니 3학년 때 와서 이제 막 노력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사람이. 3학년 때 와서 막 갑자기 예. 나 학종을 써야 되니까 그래. 3학년 하겠다. 때 와서 열심히 하면 대부분 학생들이 열심히. 아니 근데 사람 고3 때 대부분 열심히. 고3 때 열심히 안 하면은 걔 뭐 생각이 있는 애입니까? 아니죠. 아 그럴 수도 있지. 네. 아니죠. 아니면 자기가 정말로 다른 전형으로 생각을 하겠다라는 건 건데. 아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 이거는 조금 정말로 자기가 학종을 준비한 학생은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건. 1, 2, 3학년 정말 얼마나 성실하게 자기가 거기에 준비한 학생은 당연히 써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한 학생들이 쓰려고 하는 거는 써도 안 돼요. 솔직히. 알겠습니다. 네. 만약에 쓰신다면 수능 최저 있는 데 쓰세요. 일괄합산 있는데. 그다음에 그게 어려우니까 학종을 쓰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신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됐는데 네. 수능 최저가 안 되다 보니까 논술을 못 쓰게 되니까 학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학종은 일단 또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학업 역량이에요. 제일 먼저 학업 역량이 학업 역량에 내신 성적도 뭐 정성으로 들어가든 어쨌든 들어가잖아요. 정성으로 들어가든 그다음에 필수 이수 과목도 좀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전공 접합성. 전공 접합성 같은 경우는 교내 경시라든지 그다음에 동아리라든지 독서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인성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훈수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인성과 발전 가능성에서도 당나귀 크게 막 굉장히 크게 좌우되는 경우가 있나요? 인성과 발전 가능성을 보고 주요 대학에서 얘 인성이 정말 훌륭한 아이야 그래서 이걸 갖고 어느 대학도 이걸 크리티컬하게 평가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인성이나 발전 가능성 사실 생기부에서 읽어내는 게 읽어낼 수 있는 포인트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인성은 인성이 좋아서 뽑기보다는 그렇지. 인성이 나쁜 아이를 걸르기 위한. 파탄된 아이들을 걸러내기 위한. 관계 파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봐도 얘는 골라내야 돼. 같이 뭐 공부를 못하겠는데 네. 이런 느낌이 드는 애들이 있으면 그런 애들을 골라내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물론 인성 쪽에서 굉장히 플러스를 많이 얻는 학생들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그거는 진짜로 막 생활기록부 안에서 되게 여러 군데에서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인성이 그렇게 드러나는 애들은 대부분 학습 역량이 같이 따라가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뭔가를 계속 주도해서 하다 보면 끌어가야 되거든요. 인성이란 단어를 머릿속에서 도덕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되게 추상적이고 안 보이는 그렇지. 거예요. 근데 이 인성이라는 단어를 관계의 능력이라는 말로 바꾸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 관계의 능력을 더 구체적으로
협동의 능력이라는 걸로 딱 바꿔버리시면 이해가 금방 돼요. 그러니까 대학이 기본적으로 인성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협업을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특히나 이공계 인재들 중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표현하는 과정에서 혼자서는 못 살거든요. 연구도 혼자서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협업적인 연구를 해야 되는데 얘가 기본적으로 동료와 협업이 안 돼.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학업 능력이 좋지 않다고 평가하는 거고요. 또 하나 주요 대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엘리트의 기본적인 덕목 중에 하나로서 사회적 기여에 대한 문제, 사회적 기여의 의식을 과연 얘가 갖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얘가 서울대학교에 와서 공부를 잘하냐라고 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사회적 엘리트로서 대한민국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도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일단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단어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발전 가능성이다라고 하는 거는 미래로 보시면 안 돼요. 이 단어는 미래로 보면은 전혀 답이 나지 않아요. 어떤 애가 발전 가능성이 있냐면요. 현재 괜찮은 애가 발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요소 속에서 명확하게 한계에 부딪혔다거나 근데 뭐 일단 뜻은 이루지는 못했어 애가. 뜻은 이루지는 못했지만 이 아이가 현재 노력한 과정들 자체가 의미 있는 도전이었다거나 의미 있는 노력이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분명히 이것을 발전 가능성이나 측면에서 놓고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발전 가능성은 하늘에서 갑툭튀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소논문을 쓰게 되고 이런 소논문을 고액으로 쓰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학생부에 기재하고 그러면 붙지 않느냐라고 입시 컨설턴트들이 거짓말을 하는데 이게 사기의 출발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은 결국은 현실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고민을 하는 학생에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갑툭튀 소논문이라든가 갑자기 뭔가 거대한 프로젝트가 생긴다고 해가지고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발전 가능성이라는 개념은 미분 가능성이랑 똑같아요. 미분 가능성은 그 점에서 미분을 할 수 있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앞에서 미분의 네. 가능성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앞에 활동이 어땠냐는 문제죠. 아니, 내가 알기로는 지방대 교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건데 자기네 대학은 인성을 많이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성을 많이 보시네요. 그랬더니 이유가 지방대 같은 경우는 아이들 그 유치하는 것도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학생 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국 학생들이 많이 와 있죠. 아니 뭐지? 인성을 보는 이유가 얘가 4년 동안 우리 학교를 대학을 끝까지 졸업을 할 야인가 끈기 이런 걸 보는 거죠. 애가 끈기. 그럼 의리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리? 의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에 그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 인성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관계의 능력이 좋은 학생들은 선하고 선량하고 주변에 즐거움을 줘요. 지방에는 지금 자퇴생들이 많이 자꾸 그러다 보면 의리의 가능성.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체크해 볼게 요 왜요? 아니요, 괜찮아요. 고품격 교육방송, 교육진단입니다. 예, 예. 네. 이 자동봉진 아시죠, 다들? 예, 예. 자기소개서? 아니요. 자유활동. 자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예. 자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진로활동이 되나요? 이 생기부의 자동봉진이 이 목표, 그죠? 네. 네. 이게 딱 하나를 이렇게 직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틀려, 자동. 그러면은 생기부를 보더라도 이건 그냥 자율활동이라든지 동아리활동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진로활동만 보더라도 이 아이가 대학에서도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학과에 정말 얘가 오고 싶어 하는 아이인가 아닌가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자동공진의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꼭 하나로 나아가진 않아도 괜찮은 항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과정의 경우라고 생각해서 이를테면 어떤 학생이 자기의 목표를 여기다 놨다 했을 때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느냐 근데 바뀌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다시 나아가고 있느냐를 볼 수 있는 척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자동봉진이 다 하나로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건 오히려 잘못된. 그렇죠. 완벽할 수는 없죠. 예. 그죠? 아니요. 시대 트렌드에 오히려 시대 트렌드에 떨어진다. 그냥 과정을 따라가는 거다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3년 내내 얘가 의대를 꿈꿨다거나 3년 내내 얘가 기계공학과를 꿈꿨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애가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지. 중요한 거는 바뀌는 근거의 변곡점에 충분히 타당한 이유와 관계성이 만들어지면 돼요. 그렇죠. 예, 그런 거고 자동봉진은 자동봉진 그 자체만으로 의미를 갖지를 못해요. 이게 독서와 결합된다거나 아니면은 그렇죠. 교과세트가 결합되어져서 증명하는 수단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떠한 내용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유형 파악이죠. 그렇죠. 예, 네. 이게 중요한 예, 포인트죠. 단계별 전형이냐. 예, 일괄합산이냐. 네, 일괄합산이냐. 예. 그다음에 수능 최저도 있는 대학이 있죠. 네. 그다음에 지방의 뭐 의치한들은 다 웬만한 최저는 다 있고요. 그다음에 또 면접이 있는 대학이 있고 없는 대학이 또 있다. 그렇죠. 이 면접을 못 보는 애들이 의외로 있어요. 되게 많아요. 상위권 대학도 그래도 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면접이 되지 않는 학생들은 사실상 조금씩 조금씩 발표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준비시켜 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좀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의외로 한번 걸리기 이거는 때문에 한번 예. 만약에 한번 짚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할 생각이 있다고 하면 면접을 좀 해봐 예, 좀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 진짜 횟수에 따라서 예. 달라져요. 나대는 연습을 좀 해야 되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 그러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학생들 앞에서도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교수 3명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니까 학종을 연습한다, 학종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미 이 아이가 어느 집단에서든 최선을 다하는 아이거든요. 상위 10% 20%의 학생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라든가 발표에 대해서 등한시역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애들도 얘기해 볼 수 있는 네.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해 봤어요. 아이들이 책을 읽고요. 자기가 이 책을 리뷰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훈련이 되는 거 아닌가? 되죠. 예. 네, 그러니까 되고. 예, 그 뭐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로 많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사실 학교 수행 평가에서 연습을 시켜 주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지. 굉장히 집중시켜서 연습을 시켜 주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찍는 거예요. 찍어서 예? 아, 이 카메라로? 예, 카메라 찍어 갖고 유튜브에 올려? 유튜브에 교육진단에 올려? 아니요. 왜 교육진단에 올려요? 찍어서 개별 올려드릴게요. 유튜브 개정을 해서 아, 예전에 한번 올려준 적이 있어요. 네. 제가 학생들한테 굉장히 잘하는 학생의 영상을 저희가 실제로 교육진단에 올려준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학생의 그런 어떤 부분들을 실제로 예전에는 그거 추진 중이에요. 그 다음에 면접에서는 면접에서는 일반 면접이고 심층 면접이 있어요. 요거조차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서류 제출 그다음 서류 제출하고 면접일이 수능 전이냐 수능 후냐. 서류 제출도 서강대 같은 경우는 서류 종합전형 1차 2차가 있는데 종합전형 2차 같은 경우는 원서 접수는 9월 7일 날 하지만 서류 제출은 수능 후란 말이에요. 그런 전형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서류 제출과 면접일이 수능 전이냐 후냐에 대한 부분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택하는 부분은 뭐 워낙에 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우리 교육진단도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도 아까 학생부 교과전형도 있지만 학교별로도 한번 좀 세부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해요. 그거까지 해드리면은 정부의 비대칭성이 형성되고 그래서 이제 한번 시도를 안 해본 건 아닌데 저희 말을 또 너무 또 이렇게 잘 들으셔가지고 그 일반화시킬까봐 좀 걱정이 좀 됐고요. 노력해봐야죠. 근데 저는 오늘 본인 양심 확인이 가장 충격적인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종합전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서류와 내신이 그다지 자신이 없다. 솔직히 이제 양심상 내가 종합전형을 쓰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그래도 종합전형을 좀 써보고 싶다. 그럼 저는 솔직히 추천하는 건 전 깔끔하게 그 일괄합산에 수능 최저 있는 그런 대학을 한번 또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하면 되는 그런 거죠. 그런데 홍익대학교라든지 이화여대 같은 경우가 수능 최저도 존재하고 일괄합산. 일괄합산이라는 건 1단계에서 떨어질 염려는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 쭉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면접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써볼 만하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세부적인 거는 요거 좀 더 준비를 해서
제가 또 방송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뿐인 예, 양심을 확인해서 양심이 없는 학생들은 인성이 갖춰지지 못한 학생들이니까 양심은 자기한테 맡겨야죠. 아, 그렇죠. 아, 그리고 본인한테 맡겨야죠. 이것까지 책갈 양심이 있니 없니라고 시험 봐요? 어떻게 테스트를 해야 되나? 아니죠. 그건 본인한테 맡겨. 색다른 판단 기준입니다. 네, 색다른 네. 판단 기준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논술이에요. 논술은 역시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수능 체제예요. 수능 체제가 있는 대학 없는 대학. 요즘 수능 체제가 없는 대학들도 많이 있어서 지금 한 반반 정도 될 거예요. 있는 대학과 없는 대학. 그다음에 이제 문과 논술은 거의 비슷하지만 대학별로 또 문과 논술 들어가면 또 내용들이 또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과 쪽 논술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구분은 수리 논술을 보는 거냐, 수리 과학 논술을 보는 대학이냐. 근데 또 많이 줄었어요. 또 수리 과학 대부분 수리 논술 보고요. 뭐 수리 과학 논술 보는 대학은 연세대, 성균관대, 건국대, 중앙대, 경희대, 그다음에 한국산업기술대 천안에 있는 이렇게 여섯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논술도 수능 전에 보는 논술 대학이 있고요. 수능 후에 보는 논술도 있단 말이에요. 요것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논술 같은 경우도 그런 체크가 꼭 필요하고 그런 일정들을 다 맞춰서 자 그러면 이제 전형을 선택 교과든 종합이든 논술이든 전형을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또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학과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선택할 때도 또 중요 포인트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학과를 선택할 때도 또 중요한 또 요소가 또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일단은 저는 이제 제일 먼저 수시 이 주제가 오늘 주제가 수시 전형 선택 기준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먼저 갖춰야 될 부분은 본인의 객관적인 어느 정도 내가 진짜 인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냐 없냐 대한 부분 어떤 평가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모의고사를 통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신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우선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모의고사들을 보니까 모의고사를 보면서 나의 그 어떤 뭐 어쨌든 전국의 아이들이 같이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인서울 안에 있냐 없냐 아니면 수도권이냐 아니면은 뭐 300km 밖이냐 뭐 그걸 한번 먼저 또 선택을 해야 되지 판단해 봐야 되지 않냐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예, 논술은 근데 뭐 지난번에도 한번 다뤘으니까 예. 인원수가 어쨌든 좀 줄어가고 있고 이 입시에서 수시에서 압도적인 숫자 자체의 절대성은 교과랑 종합이니까 그렇죠. 교과의 어떤 정량적인 판단에 대한 내용들과 더불어서 뭐 종합들을 적절하게 좀 섞어서 진행을 하자 이런 취지였고 중요한 이제 교과 전형에 관련된 세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얘기하시겠다 이런 얘기죠. 네네. 뭐 의치한의 이과 의치한 최상위권까지도 해서. 그렇죠. 예. 네. 실제로 지방에 있는 의대를 서울에 있는 굉장히 저기 성적이 좋은 학생이 교과로 뚫은 케이스들이 있고 또 그걸 모범으로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또 상당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한번 예,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다음 주에도 좀 계획이 있어요. 원래 이제 또 뭐냐면 왜냐면 2월 5일날 정시 발표잖아요. 예, 아, 그렇죠. 아, 그건 해야죠. 왜냐면 아니 발표를 하는데 합격한 아이들 이것도 특집 방송해야 돼요. 네. 합격한 아이들 수능 성적을 놓고 이 아이가 어떻게 이 대학 이 학과에 붙었나에 대한 어떤 그런 심층적인 어떤 방송 내용해야죠. 네, 그걸 뭐 한번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좋으면 또 학생들도 또 이렇게 같이 또 초대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 그래야죠. 실제 네. 다 꾸몄는데. 그러니까 이게 꾸몄으니까 너 어디 어떻게 합격한 거야? 뭐 이러면서 선생님 덕분입니다 이런 말 나오게 미리 막 교육하는 거죠 이제 막 안 하면 세뇌 시켜갖고 나 미치겠다. 책을 많이 읽어서요. 그래서 우리 그동안 정말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봤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방송하면 안 된다고. 주변 분들이 저희들한테 너는 도대체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아이들이라고. 제가 유튜브를요. 예. 교육진의 유튜브를 일주일 동안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유튜브 진짜로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 예. 어떻게 잘 진행하실지를 예, 또 다음에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수시 전형 현 고등학교 3학년의 수시 전형에 대한 내용들 진행을 했고요. 네. 아 교과 전형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확히 다루는 사이트나 정확한 정보를 아, 제대로 제공해 주는 내용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처음에 질문도 그래서 교과 전형으로 드렸었는데 아. 그 발표하시는 분이 전체적인 총론을 오늘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네. 이제 다음 주에 교과 전형을 이야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교과 전형에 관련된 어떤 세세한 대학별 그리고 네. 교과 전형에 관련된 각각의 어떠한 중요한 포인트들 그다음에 어떤 시기시기마다 뭘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정도 마치면 되죠? 아, 예. 죄송합니다. 이제 카메라 보셔야지. 고생하셨습니다. 네. 입시 보시다 물어보세요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